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GS25에서 고추 산 걸 보여드리려고요. 고추인데 먹을 거 고추. 바로 무엇이냐. 화이트데이 날 팔고 안 팔려서 남은 딱 한 개 남은 모든 순간이 달콤해진 이거 춘식이 고양이랑 콜라보한 것 같아요. 이거 나 줄래. 이 캐릭터 이름 모르겠어요. 오, 쟤 줬어. 이렇게 써있네. 맞나? 뭐지, 풀소? 이거 이름은 여리수 캔디파티입니다. 이 통이 너무 갖고 싶었던 통이라 구매했어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스티커 이제 소개했으니까 떼고. 보시면은 뚜껑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이런 거 사면 여기 뚜껑이 분리가 잘 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플라스틱으로 억지로 연결해 놓은 거라, 모양이 안 이뻤는데 이건 일체형 같아가지고 뭔가 기대하면서 샀어요. 가격은 저렴했어요. 5,000원인가 8,000원? 장식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어 너무 좋은데 좀 허접해 보이거나 헐렁해 보인다 해서 약해 보여서 이거는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서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사탕 세트입니다. 화이트데이에 걸맞게 이거 테이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금박도 예쁘고 또 테이핑 안 될 것 같습니다. 끝만 안 망가지게 주의하면 되는데 없어도 예쁠 것 같지만 있는 게 예쁘긴 하네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영상 이어서 찍자면요 맛이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탕이 먹어보면은 먹고 나서 안 나게 좀 해드리겠다 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먹을게요. 색깔은 여러 가지 있고 어서 많이 먹어본 맛이었거든요. 분명히 먹어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 손 까기 힘들어. 일단 이렇게 열었고 이거 초록색이죠? 메론 맛이려나? 먹어볼게요. 사탕은 일단 조그만한 편이고요. 맛은 먹을만해. 생각보다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존댓말 해야지.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 자라면 주는 사탕 맛? 비싸서 조그만하게 만든 듯한 맛? 맛 괜찮고 양도 꽤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만큼 모였거든요? 먹었는데도 이만큼이라서 괜찮은 가격 같다. 추천합니다.